크레스도 같은 운명을 겪게 할 수 없소. 너무 늦었습니다. 아무 전 차원 마음을 도우는 듯 들어오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미 달레마 트러스를 장악하고 리준 상수로 접근 중입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감염된 이상 샤크라스를 파괴하는 수밖에. 샤크라스를 파괴하다니 난 허락할 수 없어. 봐라, 샤크라스는 그대들이 피난하기 오래전부터 우리의 고향이었습니다. 전 이것이 아무의 소굴이 되는 걸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샤크라스는 사라져도 우린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이오의 샤크라스까지. 우리는 방랑자들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고향은 언제나 아이오였습니다. 함께 아이오를 수복하시죠. 아자만께서 만드신 세계, 그분의 딸이 그 운명을 결정하는 게 옳을지도. 그럼 서둘러 준비를 해야겠어. 신관이시여, 함선의 부속 시스템을 새로 강화했습니다. 지금 태양핵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잠깐만, 보라준이 라자갈의 딸이에요? 진짜로? 와, 험한 사실이네. 저, 보라준이 라자갈의 딸인가봐요. 자, 일단은 먼저 태양핵부터 갈게요. 태양핵 오라고 했으니까. 나 카락스가 사실 명령지야. 근데 카락스 중추석에 대해 새로 알게 된 것이 있나, 차관장님? 중추석을 알기엔 제 실력이 모자랄 수도 있다는 것만 깨달았습니다. 자세히 말해봐라. 테란이 우리의 제작 매트릭스 중 하나를 손에 넣었다고 가정해보십시오. 테란 과학자들이 그 기술을 감히 이해할 수 있겠는지요? 저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젤라가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존재였습니다. 계속 연구해라, 카락스. 난 그대를 믿는다. 핵 인터페이스. 이제 태양석이 좀 생겼기 때문에. 근데 제가 세 번째 거 문 열렸다. 해보니까 감속장은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별로 쓸 일이 없는 것 같아. 차라리 계도 폭격이 훨씬 나았어. 제가 전에 미션을 하면서 느낀 건데, 차라리 계도 폭격하는 게 훨씬 나았던 것 같습니다. 지원군 소환은 안 할 거고요. 시간 세도는 확실히 좋아. 이건 좋고. 대신에 새로운 게 생겼죠. 태양의 창이라는. 어떤 건지 보죠. 대상 지역에 강력한 레이저 광선을 세 발 발사합니다. 발당 200의 피해를 줍니다. 와, 이거 있었으면은 전 미션 되게 쉽게 할 수 있었겠다. 그쵸. 이걸로 감시군주들 다 제거하고 했으면은 정말 좋았을 텐데. 아, 그러면은 이걸 사용했었어야 되는데. 전 미션에서는 수정탑 배치로 해놓고 이걸 안 해놔가지고 고생했네. 연결체 과충전, 이거 새로 생겼거든요? 새로 열렸어요. 연결체가 자동으로 주변의 적 유닛을 공격하여 20의 피해를 줍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있네요. 이거 그냥 두 개 해놓고 하나는, 예, 보조 시스템 이거 올릴게요. 요렇게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쟁 의회 가가지고 로아나랑 대화를 나누고 싶었는데 로아나는 대화를 하지 않네요. 자, 그러면 구성 패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기사가 나왔을 것 같은데? 나왔네. 그림자 경로. 그림자 경로 능력으로 여러 지상 유닛을 빠르게 공격합니다. 연구 은폐 유닛입니다. 유닛 정보. 공허의 축복인 암흑 기사단은 자신들이 보유한 힘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그들은 짧은 거리를 순간 이동하며 변형 차원검으로 죽음의 일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전보다 더 치명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복수자. 긴급기환. 복수자가 치명적인 피해를 받으면 암흑성소로 자동기환하고 보호막과 체력이 모두 회복됩니다. 이 효과는 60초마다 한 번씩 발동합니다. 연구은폐. 이것도 같은 거네요. 치명적인 피해를 받으면 암흑성수로 귀환합니다. 연금패 유닛입니다. 유닛 정보. 아이어를 잃고 분노한 복수자들은 암흑기사단의 법도를
받아들이고 고향으로 되돌아가 저그리를 상대로 비밀전쟁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머릿수가 작은 탓에 사상자 없이 후퇴하여 다음 전투를 기약하는 방법을 깨우쳤습니다. 그럼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아무 기사보다? 그렇지 않아요? 전 요걸로 하겠습니다. 네. 복수자로 선택을 해볼게요. 뒤로 돌아갈게요. 네. 나중에 뭐 바꾸면 되니까, 필요하면은. 다른 게 필요하면은 다른 걸로 바꾸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함교로 돌아가고요. 대피선들이 모두 확인됐습니다. 한 척도 빠짐없이 아둔의 창의 호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자갈의 딸이라는 보라준과 대화를 나눠보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그대의 굳은 믿음은 흔들린 적이 없지요. 그런 점에서 그대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 말을 하다니 참으로 놀랐고, 내가 추구하는 통합을 그대는 내내 거부하지 않았소. 네, 우리는 황혼의회에서 여러 번 충돌을 일으켰지요. 날마다 저는 우리가 과거의 자신을 잃는 것을, 소중한 옛 방식이 바래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들을 지키고 싶소? 저는 네라진 암흑기사입니다. 우리 동족에 대해 높은 긍지를 지녔지요. 그대는 또한 프로토스요. 그게 더 본질적인 것 아니오? 오래전 우리를 추방할 때 대의회는 그렇게 생각했던가요? 당신네들은 아이어를 가졌습니다. 우리에겐 문화뿐입니다. 우주지도 최후의 항전?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샤크라스가 아무래 적은 우리에 뒤덮이는 걸 보느니 차라리 파괴하는 게 낫습니다. 계획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저그 생체 신호 5천만 마리. 미쳤다. 엄청 많은데요? 5천만 마리면은 보너스 보상 태양석 10개. 보너스 보상밖에 못 받네 이번 미션은. 새 유닛 K달인 초석 여기서 나오네. 시작해볼게요. 말해보시오. 그대의 세계 어떻게 파괴할 생각? 사원의 위상 분간기를 파괴시키는 막대한 에너지를 행성 핵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만 충분하면 행성은 파괴될 것이, 암흑은 리스크를 갖지 못하겠죠. 이 결정에 대해 생각을 좀 해보소. 생각을 바꾸는가? 아니요. 이곳에서만 그들의 용기를 세상께 보소.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만큼 암흑 역시 고통받을 것이. 우리 관문을 통해 암흑의 원조를 충분한 수가 많소. 서울을 과부하시켜 탈출하라. 아무에게 타격을 주겠다. 용감하시네. 하지만 그러게 우리가 감수해야 할 위험은 너무 큽니다. 그건 내게 맡기시오. 난 암흑기사단으로부터 많은 걸 배웠소. 누구한테? 제라툴한테? 새로운 장소로 확장하여 자원 공급을 늘리면 유닛을 더 빠르게 생산하고 방어를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멀티 빨리 먹으라는 거잖아. 젤라가 사원 지역을 확보했습니다. 아르타니스, 준비는 어떻게 되가십니까? 지금 사원을 설정 중. 아. 오라주와 칼리스가 없어.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시간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원의 에너지는 세계의 천정석에 의해 제어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파괴해야만 사원을 과부하시킬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사원을 저구하고 혼종 지배자들로부터 지켜야겠군. 우리 네라지만 오랫동안 K다른 초석으로 우리의 땅을 지켰습니다. 그대 차원 장인에게는 이 초석이 낯설 것 같지 않습니까? 와, 세다. 케이다린 초석. 먼 거리를 공격할 수 있어 아군 방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케이. 시간이 되어 시작하자. 케이다린 초석을 좀 주변에다가 많이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미션은 케이다린 초석이 새로 나오는 유닛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새로 나온 유닛을 종점적으로 사용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천정석을 더 빨리
샤크라스의 저그. 우리에게 불리함. 저그가 곧 서원적을 뒤덮을 것이오. 같은 생각입니다. 혹시 필요하다면 사거리 어디까지인데? 여기까지? 적진으로 몰래 침입해 천정석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복수자야 복수자. 아 멀티 빨리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잠시만요. 멀티를 빨리 먹고 시간세도 한번 써주고 연결체 과충전 지속능력 연결체가 자동으로 주변 적 지상민 공중인지 공격하 20의 피해를 줍니다. 여기서 공격 되는 건가봐요. 아 이런식으로? 오 좋은데요? 멀티 빨리 먹을게요. 멀티를 최대한 빨리 먹어주고 이쪽으로 갑니다. 케이다린 초석 쪽으로 끌고 와봐. 저걸로 한 대 쳐주자. 그렇지. 얘네 어차피 다크 못 보잖아 복수자. 근데 복수자보다는 암흑기사가 훨씬 좋으려나? 데미지 자체가? 얘도 좋은 것 같긴 한데. 제가 복수자를 선택한 이유가 체력이 어느정도 거의 다 달았을 때 암흑성수로 소환이 돼서 체력 모든 체력을 회복한다는 그것 때문에 제가 저걸 선택한 거거든요? 일단 시간세도 빨리 써야 돼. 75 수정탑 짓고요 일단. 프로브 뽑는 게 일단 먼저예요 제 생각엔. 아 추적자 잡힐 순 없는데 괜히 나댔네. 가만히 있을걸. 자 그리고 시간세도 쓰겠습니다. 괜찮아 막아줄게. 오케이 프로브 많이 뽑았다. 일단 멀티 쪽에도 제 생각에는 캐논 좀 많이 지어놔야 될 것 같고요. 케이다린 초석을 여기도 하나 지어놓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본진에 있는 건 다시 본진에다 클릭을 해놓고 나머지는 이쪽으로 차원관문으로 바꾸고요. 가장 중요한 업그레이드를 이리 눌러놓습니다. 그리고 가스 하나 더 파주고 이쪽도 가스를 하나 파줍니다. 이쪽으로 들어왔네. 얘를 때려 케이다린 조소가. 체력 많이 깎였다. 캐다린 초석이 300원짜리야? 그렇게 비싸네. 야 설마 넥서스 파괴되는 거 아니겠죠? 네. 파괴되면 안 됩니다. 저쪽이야지. 여기도 탈러 하나 짓고 케이다린 초석이랑 그거 좀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세 마리 집어넣고 한 마리 잠깐 일로 와봐. 캐논 좀 더 지을게요. 아! 내 기움이 탐사정이 잡혀버리다니. 이러면 안 돼. 차원관문으로 바꾸고
캐다린 초석도 하나 만들고 캐논 저쪽 캐논 있으니까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는 아직 캐논이 없으니까 아무 그 복수자를 좀 갖다 놔야 될 것 같아요. 유닛을 어떤 걸 뽑아야 되려나? 어떤 거 위주로 뽑는 게 좋을까요? 일단 게이트웨이를 더 올려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시간세도 한번 사용해주고 자료 풀업을 꾸준히 뽑고요. 가스도 다 파고 나 보호막 충전소를 지었구나. 케이다린 초석을 지으라니까 여기다 지을까? 여기다 진짜 여기다 뒤쪽에다 하나 지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호막 이거 충전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어놓자 한 두 개 정도. 이쪽도 또 이제 지어놔야 되겠어요. 튼튼한 뭔가가 필요하죠. 앞쪽에다가 두 개 정도 지을게요. 일단 차원관문으로 다 바꾸고 일단은 W키를 누르면 차원관 모든 차원관문이 선택되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3번으로 부대정하는 게 좀 편한 것 같아요. 유닛을 뭘 뽑아야 되지? 아니 추적자나 뽑자 그냥. 공중도 가능한 예 공중 공격이 가능한 게 필요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프로바 한 번에 또 찍고 캐논 한 다섯 개 정도 씻고 이쪽에다가 예, 케이다린 초석 한 두 개 정도 짓겠습니다. 과감하게. 뭐야 이거 그만 오세요. 저 보호막 충전소 예 그것도 짓고 이상하군. 대군주들이 사원지역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 전술을 본 적이 있다. 놈들의 지상병력을 수송하는 것이다. 드랍하게? 어서! 네, 확실히 멀티를 빨리 먹으니까 좋네요. 어디서 드랍질이야? 드랍하지마. 전멸 써가지고 이동해가지고 저 갈 수 넘어갈 수 있긴 한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일단 방어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천정석 파괴 세계 파괴하고 저그 10억 마리가 올 때까지 버티기 젤라가 사원 방어 암흑성수 소환해. 이건 이쪽이야? 이쪽으로 잘 들어오네 애들이. 케이다린 초석을 더 지어야 되겠어? 안 되겠어? 아니 너무 많이 지면 안 될 것 같아. 여기 한 개 여기 세 개 됐어. 이제 가서 이거 파괴하러 갈게요. 천정석 충분히 파괴할 수 있는 사이즈죠. 천정석을 공격할 땐 조심하십시오. 천정석이 손상되면서 그 내부의 에너지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요? 도망가야 돼 그럼? 사실 파괴되면은 도망가야 되는 건가? 오, 아 스톰을 쏘는구나 저렇게. 가까이 붙어서 안 쏘면 되겠네. 오, 깜짝이야. 어 뭐야 뭐야. 어 언제 본진 들어왔어. 아 넥서스 파괴됐어.
이런. 아, 넥서스 강제 어택 당했어. 수정탑도 없어요. 다음은 어디를 파괴해야 할까? 여기를 파괴하러 갈게요. 복수자도 소환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못 들어오네. 괜찮아, 나한테는 이게 있으니까. 이럴 때 또 빈집 들어올 수도 있겠죠? 아마도. 스톰 쏜다 이제. 스톰. 됐어. 애들 또 빈집 엄청 들어오겠다. 그냥 추적자 위주로만 꾸준히 뽑아줄게요. 혼종 네메시스 왔어. 모든 공격을 저 혼종에 집중하라. 우리는 서원을 지켜야 한다. 점수 하면 금방 끝나죠. 네, 잘 가시고요. 자, 그리고 저 위쪽에다가 K달인 초속도 좀 잔뜩 짓자. 일로 와봐. 요거 이제 파괴하면 끝, 미션 끝나는 거죠? 이건 태양의 창으로 한번 써볼까요? 하나.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무슨,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 아,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구나. 오. 신기하네. 저 정도면 막을 수 있지 않나요? 여기 소환시키면 될 것 같은데. 복수자 잔뜩 뽑아야 되겠다 이제. 인구수 다 줄었네. 하나, 둘, 셋, 넷. 지금의 위협이 훨씬 더 크고 온 힘을 다해 이 위협을 이겨내야 하. 또 이쪽으로 왔어? 오케이. 파괴 완료했어요. 저그 10억 마리 올 때까지 버티라요. 천정석을 모두 파괴했습니다. 그대의 작업이 끝나는 대로 사원을 과부하시킬 수 있습니다. 알겠어. 사원의 정리는 잘 진행되고 있어. 이제 저그를 기다리기만 하면 돼. 이제 오는 병력 다 막아버릴게요, 제가. 복수자든 뭐든 간에 다 소환해가지고 막아보겠습니다. 이쪽도 좀 더 지어야 될 것 같아. 프로브 한 마리만 더 찍자. 사방, 팔방에서 아주 그냥 공격이 다 오네.
태양의 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추적자가 짱이네. 이럴 때는 공중 잡을 수 있는 유닛들.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다. 사원이 재정렬되고 있다. 곧 준비될 것이다. 신관이 씨, 젤라가 사원 밑에서 태양석을 발견했습니다. 어디 어디? 조금만 더 버티면 제가 태양석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알았어요. 버틸게요. 사원, 우리가 최대한 지키겠다. 우리가가 아닌 게 내가 지키는 거야. 내가 어? 아르타니스야. 형이 지키는 거야. 형이. 넌 말만 하잖아. 얼마나 열심히 지키고 있는 줄 알아? 오, 저렇게 많이 오네. 이거를 쓸만한 곳이 어디에 있을까요? 혼종 온다, 혼종. 얼마나 버텨야 되는 거야, 도대체? 사원 가봐야 됐는데? 진짜? 태양석 회수 작업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래? 그럼 좀 기다려줄게. 와, 저거 진짜 세다. 태양의 창. 태양석 10개. 15억 마리까지 버티래요. 아, 끊겼네. 이거 파일럿 없어가지고. 됐다.
병사들의 심장은 명예와 전통으로 하나가 되고 전투는 모두의 이름으로 행해지니 세대와 세대를 이어 용맹한 자들이 선택한 그 이름